저는 지금 이 강사 일을 하면서 돈을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저 새끼한테 수업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어디서 봤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창 시절에 남는 쌤이 기억에 남는 쌤이 있어요. 거기서 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착각하죠.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여러분들 저의 영향을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부모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맞았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내가 하는 풀이 과정이 쌤이랑 일치했는지, 틀렸던 친구들은 아 쌤은 저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내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구문분석을 먼저 하라 그랬어. 신경이가 도와준대요. 자, 목적어 주르륵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헤어스 다음에 여기 뭐가 생겼대요 있죠? 이거 원래 있던 거 내가 변형한 거다 얘들아? 책에 있던 거 변형한 거예요? 대시 나와 있고 목적어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주어가 없는데요? 뭐가 생겨져 있을까? 그렇지. 자, 여러분, 헬프 혹시나 몰라도 지금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헬프라는 게 우리가 3형식 동사로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로 5형식 동사로 쓰는 게 있습니다. 3형식 동사로 쓰면 뒤에 당연히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두 부정사 1에 나올 수 있어야 되라. 맞지? 두 부정사 나올 수 있는데, 1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5형식도 똑같아. 5형식도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요래 나오는데 여기는 to가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원래 미국 영어야. 하나는 영국 영어야. 세계화가 되면서 짬뽕 됐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얘가 to가 생략되어 있네, 얘들아. 그럼 얘는 to keep이 나와 있는 거네, 한마디로. 맞지?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배웠던 준동사네.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맞지? 동사의 성질. 목적어다 보어를 다 맞출 수 있다. 맞지? 그래서,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온 거야. 아, 그럼 keep.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잖아. 맞지? 너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됐니?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아, 5형식이니까 목적어 보어 자리. 뭐가 나와야 돼? 관용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은 이 동사 자리, 우리가 동사 자리인 걸 알았으면은 동사 자리, 내가 동사 자리인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세 가지라고 했는데, 뭐, 수, 시, 태. 그 중에서 시제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수랑 태가 거의 고등학교에서 동사 관련 문제에서는 90%가 나온다. 그래서 수를 비교해볼까? 아, 단순해. S. 알았니? 이 과정으로 풀었어야 돼. 그 채영이 이해됐나? 이해됐어? 정신차려라. 자, 내려가도 괜찮아?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들아, 두 번째에서 인어프가 야가 뭘로 쓰이고 있어? 그렇지,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 인어프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하지만 인어프가 부사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 부사를 어디서 꾸며준다고? 뒤에서. 그렇지. 그거 알고 있는 그런 공부였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이 밑에 잘 적어놨지만 기타 법 중에서 뭐였냐면요, 병렬에 관련된 거. 여러분, 병렬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나? 맞지? Instead of sleeping at 8 hours a day and a night, 밤에 8시간 자는 것 대신에 they are working, 얘네들은 일하거나 or 일하거나 or doing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앞에가 to work로 고친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돼요. They are to work 하면은 갑자기 말이 꼬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일하는 거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였어. 됐니? 자, 뒷장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데일리도 이렇게 만들고 이 문서만 이렇게 만들고 제가 해석이 너무 많았는데 이 4장만 만드는데도 여러분들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전화문법에서 정리한 것 중에서 어떤 거였어? 절 관련 문법. 절 관련 문법 하면 내가 뭐 기억하겠니?
얘들아 이것만 들고 가자. 제발 제발 한번 보고 뭐 기억을 했어. 원 수 불명 오랜만이야? 완전한 문장 누구나 잡고 수식어나 잡고 수식어 혹은 접수사를 잡고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나 잡고 명사나 잡고 맞지? 자 My friend said 우리 친구가 얘기했대요. 어? 내 친구가 얘기했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네. 불완전한 문장 누구나 잡고 뒤에 명사나 잡고 그럼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 진짜 근데 what이란 대신 둘 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나 맞지? 근데 대신 명사로 쓰이는 거는 이 대신 무슨 대신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렇지 명사전 대 그러니까 명사전 대신 뭘로 쓰이는 거야? 관계대명사야 접수사야? 네 맞잖아 접수사잖아. what이 명사전으로 쓰이는 거는 뭐예요? 관계?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대명사 명의로 쓸게. 자 명사네 명사네 명사는 누구나 조금 what이 정답이 되려면 명사는 누구나 조금 불안전한 문장 뒤에 문장 보자고 dress Made me look. 여정식 나와 있어. 오형식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젠장 완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수식어 공부 접속사랑 잡고. 이해됐어.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made가 나 있는데 야들아 제발 사용 동사 잘 좀 기억해라. 사용 동사 make have a leg. 목적하면 동사 원래 나 뭐라 그랬어? 능동 얘랑 얘랑 능동관계 PP가 가면 수동관계 말로만 해도 지금 이해가 된다. 혹시 이해 안 됐으면 별표 쳐놓고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였어요 물어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여기 들어가는 게 얘가 사실 이름이 원형 부정사입니다. 알았어 원형 부정사야. 원형 부정사 뭐의 성격을 갖고 있어?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맞지? 룩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네. 그럼 뭐가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형용사.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얘들아 다음 문제는 괜찮니?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얘들아 4번에서 내가 뭘 물어본 거였어요? 첫 번째 거는? 내가 비교할 때 조심하라 했지. 비교나 as is로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급이 나와있어. 비교급이 나와있으면 물론 여기 있는 거 얘랑 얘에 대한 품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죠? 맞지? 품사가 같아야 되는데 품사뿐만 아니라 뭐도 같아야 돼요? 첫 번째 품사도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뭐도 같아야 돼?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알았어? 우리나라만은 생략이 되게 심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럴싸해요. 해석해보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더 친근하네요. 도시보다.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젠장 미국인들 입장에서 야 이 새끼야 왜 시골에 사는 사람이랑 도시랑 비교를 하고 있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city를 뭘로 바꿔야 돼? Those in the city로 바꿔야 된다고. 이해됐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랑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이해됐어?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영어의 특징인데 아까 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기특해요. People이라 쓴 친구도 있었어요. People in the city. 여러분들 문법상으로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왜? 영어는 같은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서 뭐가 발달됐다? 대명사. 그래서 People을 뭘로 바꿔야 돼? 너스 뭐 바꿔야 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볼게. I think living in the city has many advantages 라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불완전한 문장. I think 불완전한 문장.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있구나. 맞지? 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what은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that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와있네. 정답 뭡니까? that으로 바꿔야 된다.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오케이. 잘했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좀 약간 잔소리 한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얘기하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알았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페널티입니다. 페널티로 쓰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책 나갈게요.
자, 여러분, ING랑 PP 물줄입니다. 자, ING랑 PP 물줄인데,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의 밑줄 찾아 있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 이걸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아, 이러고서 안 돼. 그치, 능동 수준인데. 그럼 이 ISPP가 품사로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어? ISPP가 품사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 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품사. 그럼 품사가 품사 어디에 들어가야 돼? 형용사! 그렇지. 자, 맞아요. 일단은 ISPP, ING가 현재분사, PP가 과거분사.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얘들 맞죠? 현재분사면은 여러분, 얘네들의 특징이 ING면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능동이면서 하나만 더 챙겨. 능동이면서 또 무슨 느낌을 가져요? 아니야. 이것만 알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내가 기억까지 챙기라는 이유가 위드 분사문 때문에 그래요. 위드 분사문 때문에 진행까지. ING면은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았지? 자, PP면은요? PP면은 수동이고요. 수동이고 하나 더. 오케이, 수동에서 말이야. 잠깐 잠깐 잠 제가 어제 잠 못 잤어? 몇 시간 잤어? 수학과를 너 죽인다. 여러분 자리 없으면 여기 밑에다 적어도 돼요. 거기에 좀 적기는 여기다 적어도 돼. 얘들아 알았지? 자, 수동과 알던 가지는데 그러면 볼게요. 지금 얘네가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사라고 그럽니다. 분사라고 그래요. 자, 분사는 우리가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뭐 있어? 부사로 쓰이는 거. 이 부사로 쓰이는 거 얘를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알았어? 결국에 일단은 핵심은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 맞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with 분사구문 좀 이따 뒤에 설명해 줄 건데 걔네들한테는 진행과 완료 얘네들까지 있으면 여러분 문제 풀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때 너 나한테 물어봤던 with her eyes shining shone 그거였어. 자, 여러분 형용사면은, 자, 우리 형용사는 문장 성분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니? 보호자리랑. 그렇지, 수지가 AN.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능동과 수동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능동 수동을 형용사가 AN이라고 했을 때, 보호라고 했을 때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네. 둘 다 해당되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AM이는, AM이 누구랑 능동 수동 관계를 따져야 되냐면요. 저거나 수식과는, 아, 수식반은 명사랑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라 해볼까? 여러분 이거 예시야? breaking이랑 broken이랑 자 여러분 잠깐 뭐예요? broken이요. 깨진 유리죠. 유리가 지가 깨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깨져진 거죠. 봐봐, 진행인 거. 아이디스는 얘가 지금도 깨고 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이상하잖아. 근데 브로큰이면은 깨져진 거죠. 당한 거네요. 그 다음에 일회성 끝났다고요. 완료. 됐니? 이것까지 같이 보라고. 자, 수집하는 명사 이거고요. 자, 보호는 누구랑 관계를 따져야 돼요? 몇 종식의 보호가 있어요, 얘들아? 5형식. 그렇지. 그러면은 보호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주어, 동사, 보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따져야 돼? 여기는 이 주어랑 이 보호랑 얘랑 관계가 능동 수동이냐? 알았어. 두 번째로 목적어 보호는 누구랑 관계를 따지라고 했어요? 목적어랑 관계. 알았어. 얘랑 관계를 따지라는 게 관계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죠? 괜찮지? 큰 틀은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서 이 문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실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저도 진짜 제가 혹시 일단 열심히 적어보고 안 돼. 아, 일단 적어보다 끝나고 얘기할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 정도 효과가 나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얘들아. 이번에 분사구문 나왔어요. 여러분, 얘 분사구문이 우리가 ing 블라블라 나오고 이제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 pp 블라블라 나오고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자, 이럴 때 얘네들 ing pp는 누구 보고 따지라고 그랬어? 그렇지, 주절의 주어. 얘랑 관계가 능동수동이냐, 그 다음에 얘랑 관계가 능동수동이냐,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ing, 보통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더 정확하게는 분사구문 나왔을 때는 여러분, 얘는요 의미상의 주어랑 따진다라고 적으세요. 의미상의 주어랑 따져야 돼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얘네 두 마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얘네 두 마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학교에서도 보통 이렇게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끔씩 분사구문에 주어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남죠?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 다를 때? 다를 때 남습니다. 다를 때 분사구문에 주어가 남을 수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고 갑자기 ing 앞에, 아, 자, 이제 잘라볼게. 잘라서 명사 pp 블라블라 나오고 이 둘 중 하나 고를래. 고를래.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다 했어. 그럼 여러분, 얘네들의 관계를 누구랑 가져야 된다고? 이 앞에는 이 명사랑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니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저 예시 한번 줄게요. 보통 얘네들은 많이 봐서 여러분들 잘 알 거거든? 추워서 난 집에 있었어, 이기죠. 이기는 정체가 뭐예요? 어? 그치, 날씨를 할 때는 뭐야, 정확하게?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잖아. 여러분, 비인칭 주어랑요, 나랑요, 똑같아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니면 PP가 있네? 비동사 대표적인 무슨 동사? 대표적인 타동사의 저동사예요. 타동사, 자동사, 비동사가. 여러분,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자동사야. 자동사는 수동형 쓰면 돼야 돼. 안 돼, 저렇게 풀어줘. 됐어? 자, 지금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적은 거는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관계만 따지는 건데, 솔직히 관계만 따지면은 여러분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 결국 해석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 기억 하나 보겠는데, 능동수가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해석사 이렇게 해서 얘네들 관계 따지는 거. 두 번째로 목적어. 목적어 아닌데 형태상. 형태상 따지려 했죠. 기억나니? 잠깐만, 삼형식이야, 수동이야, 뒤에 뭐뭐 나오려나. 민가나 뭐뭐 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얘네가, 전체 적어놔, 얘네가 첫 번째로 해석상으로 보는 거예요. 해석상으로 문제 풀 때, 얘랑 얘랑 관계를 따져서 해석할 때, 얘가 능동이면은 ing, 수동이면 pp야. 알았어? 지금 얘네들 따지는 거, 이거 넘겨도 괜찮아요? 이거 지어도 괜찮니?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해석상을 지금 다 적었는데, 이번에 형태상으로 들어갈게요. 선생님, 요 ing pp가 왜 이렇게 많이 강의 시간을 하려나요? 겁나 중요해서 그래요. 겁나 중요해서 계속 나와요. 제발 얘네들도 챙겨서 봐. 제발, 제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뭐? 지금 얘가 나왔을 때 아까 전 해석상 다 적어놨어요. 얘들아, 맞죠? 두 번째로는 형태상. 형태상으로 문제 풀어라. 오케이? 형태상으로 문제 푸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동사가 삼형식인데 얘가 누가 봐도 능동으로 쓰이면 뒤에는 형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더라? 그렇지, 뒤에 목적어 한 번에 뒤에 명사가 보인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삼형식인데 얘가
수동으로 쓸 때, 수동으로 썼던 얘기는 수동의 뜻으로 쓰였던 얘기는 여기는 PP. 얘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수동으로 하면 여기는 뒤에는 내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 시원한 경험이. 아이 말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예 안 나오거나 사력식 모자나 아예 안 나오거나요. 두 번째 저주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요. 세 번째 부사가 나옵니다. 알았어. 두 가지 결합해서 풀면은 여러분 틀릴 일이 없어요. 자 보통 얘네가 여기에서 80%가 나옵니다. 80%가 요 정도에서 나와. 자 그런데 이런 젠장 그럼 나머지 20%는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나 한번 보여줄게. 자 세 번째로 사형식 동사면은 얘가 능동으로 쓰면 당연히 뒤에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지.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걸 안 써도 지금 이해해야 돼 얘들아. 그런데 젠장 네 번째로 O형식 동사인데 아 O형식이야. 이거 4, 5 같이 볼게요. 4, 5 같이 볼게 얘들아. 사형식 중간에 볼게. 왜냐면 5형식일 때 목적어 보고 명사 들어갈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네 번째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인데 얘가 뭘로 쓰였을 때? 수동어로 쓰이면요. 수동어로 쓰이면 수동은 목적어를 하나를 앞으로 빼서 능동으로 아 뭐지?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쓰는 게 우리가 수동의 말을 쓰여야 돼. 맞죠?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돼요? 네 하나만 나와야 돼요. 알았어. 하나만 나와야 돼. 그래서 사회식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녀석들이 여러분들 기브. 기브 잘 나옵니다. 기브 잘 나와요. 기브나 좀, 아, 기브 접시다. 기브 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에 여기 밑에 쳐 있는 게 자동사예요. 자동사. 아까 제가 비동사 대표적인 자동사라 했죠? occur, 발생하다, happen, 발생하다, take place, 이런 애들. 알았지? 대표적인 자동사 arise 요딴 애들이 나와있으면 얘네들 무조건 무슨 형태밖에 쓴다? 무조건 능동밖에 안 돼요. 수동 오면 돼? 안 돼? 안 돼. 됐어. 얘네가 나머지 20%입니다. 나머지 20%야. 자 여기까지 됐니? 이제 뒤에 넘겨볼게. 큰 정리 끝났어. 자, INT PP가 나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거 INT 또는 PP에 비추쳐져 있으면 능동과 수동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것도 그대로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식받는 명사랑 수식하는 준동사의 관계 아까 전에 AM으로 쓰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고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세 번째 의미상의 조어랑 분사 구문 아까 전에 의미상의 조어 앞에 INT랑 PP 앞에 명사가 하나 다른 단어 나와 있으면 걔가 의미상의 조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가 다를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위드 분사 구문인데 얘 좀 넣어볼게요. 위드 분사 구문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에 따라서 목적어 다음에 요 자리에 INT냐 PP냐 둘 중 하나 골라봐 라고 문제 낼 수 있어요. INT나 PP냐 ING가 PP인데 만약에 ING가 나오면 여러분 얘랑 얘랑 관계 무슨 관계예요? 능동관계입니다. 능동이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진행.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목적어랑 PP관계 여러분 얘랑 관계 무슨 관계? 수동이면서 완료관계. 선생님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얘는요 뭐뭐 한체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는 목적어가 뭐뭐 한치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니? 자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들어볼게. I 뭐라 할까? I studied English with my legs. 자 둘 중에 고른 거야. Crossing이랑 Crossed랑 어떤 정답일까요? 어떤 정답일까? 크로스. 그렇지, 크로스죠.
크로스피트. 크로스피트가 정답이 얘들아. 맞죠? 일단 내 다리가요 꼬여진 게 여러분들 계속 꼬여져 있어요? 한 번만 꼬여져 있어요? 아 계속 꼬이는 거니까 스쿠를 봐야? 한 번이죠? 그럼 뭐야? 미. 알았어 이해되고 있니? 봐 태희 이해됐어? 좋아 다음 I study English with my legs. I 귀찮은데 비비 쓸게요. 쉐이크. 쉐이크인데 비비 쓸게요. 자, 어떻게 정답일까요? 쉐이킹. 뭐 하잖아요? 쉐이킹. 또. 이건 뭘 것 같아? 오, 감각이 익혔네요. 여러분, 정답 뭐예요? 쉐킹. 얘들아, 봐봐. 능동 수동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영어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영어는요. 사람이나 사물을요.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영어에서 이딴 말이 있어요. 비가 나를 학교 가지 못하게 해서 이딴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사람과 사물을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만 가지고 덤비면 좋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행을 완료까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리 떨는 거 계속 떨어요? 한 번만 떨어요? 계속 떨죠. 그래서 ING. 알았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딴 말 안 쓰잖아요. 어디 날씨나 사람보다 못하는 것들이 왜 앞으로 나가냐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술타가 발달 안 됐어요. 근데 영어 그딴 표현 쓰다니까? 비가 나를 학교 못 가겠어요. 이딴 말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건데 자, 감정동사. 감정동사 같은 경우는요. 자, 의미상의 조어가 뭐만 감정을 느끼게 하다라 쓸 때는 ing. 여러분 감정분사 내 ing 쓰면 내가 감정을 어떻게 한다 해서 유발한다라 해서 느끼게 한다 해서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유발. 기억나?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느낌을 쓰면 pp. 자, 여러분 여기다 이거는 감정분사라고 적어주세요. 감정분사. 자, 감정부사 나오면 PP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얘가 느끼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난 놀랐어요 하면은 서프라이징이 맞아요? 서프라이즈가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랐으면 서프라이즈 이거 쓰는 거죠? 난 흥분을 느꼈어요. 익사이팅이 익사이티드야? 익사이티드. 그래서 와! 이렇게 했어. 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와! 이랬어. 이거는 서프라이징이야, 서프라이즈돼요. 서프라이징. 나 놀래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혜연이가 와! 놀랬어. 그럼 뭐야? 서프라이즈. 이해됐어. 좋아.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동사, 중동사 자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동사가 중동사 자리인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감정분사, 아, 저기요, 지금 분사에 대해서 내가 주르륵 얘기 다 했어요. 주르륵 얘기 다 했는데 자, 이번에는 동사랑 준동사를 물어본다. 동사랑 준동사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당연히 구문문장을 정확하게 먼저 해서 주어동사, 본동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알았어? 본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솔직히 짧아서 이게 지금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뒤에 문제 보면 갑자기 우왕만 길어지죠? 맞죠? 그때 내가 항상 동사를 파악할 때 쓰는 공식이 있었었는데 뭐였죠? 자, 결국에 얘를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는 짧아서 되게 쉽지만 뒤에서 문제 풀 때 이걸로 해야 돼. 동사의 수 빼기 1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수다. 이거랑 똑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 자리에 쓰는 거 결국에 저거 이제 너희들한테 헷갈리게 지금 내려고 할 수 있는데 아 간단하게 준동사 한번 정리하자. 자, 요 자리를 통해서 동사의 스펙이는 접속관계사 의문사인데 요거를 해보니까 안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해가 밑줄돼 있는 녀석은 동사예요, 준동사예요? 네, 그 준동사라는 얘기예요. 준동사라는 얘기야. 그럼 준동사가 우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동영상? ING? 삐삐. 아, ING, 삐삐, 삐삐. ING, ING 쓰는 거 저 동영상입니다. 동명사그 다음에 우리 분사 아까도 내려온 형태분사가 어 분사였죠? 자 우리 표분사상 분사성도 어디에 들어간다 했죠? 명사, 형용사, 분사자리 들어가고요. 동명사는 명사자리밖에 안 들어가. 분사는요? 형용사랑 부사가 들어간다 그랬어. 됐니? 자 같이 보자. 그래서 동명사 해봐서 wearing a helmet ing가 들어있네. 아 선생님 동명사입니다. 자 우리 준동사는 동사서 성질을 가진다 그랬어. 뒤에 목적어 보호 됐다는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aring 다음에 뭐가 나와있어요? 목적어가 지금 튀어나와있는 상황이라고요. 알았니? 자 그 다음 to enter the museum 우리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요 is free 무료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있어? 목적어가 튀어나와있어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주어일 때는 투부정사가 ing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네 됩니다. 얘들아 주어 자리일 때는요 얘는요 투부랑 투부정사랑 ing도 바꿔도 됩니다. 자 또 적용되는 건요 주격보호일 때도 똑같이 바꿔도 돼요. 주격보호일 때도 바꿔도 돼. 하지만 어느 자리일 때 조심해라. 네, 목적어 자리일 때 조심해라. 목적어 자리일 때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투부정사랑 ing랑 바꾸면 안 돼요. 어떤 녀석은 되고요. 어떤 녀석은 안 돼요. 그건 뒤에 정리되어 있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my goal is to lose 5kg this month. 이번 달에 5kg 빼는 거고요. My hobby, 내 취미가요. is chatting with people, 사람들이랑 지금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사람들이랑 채팅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래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투부정사 ing 똑같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목적으로 남아 있는 거. I don't want to wear a uniform. 난 유니폼을 지금 입기를 원하지 않아라고 지금 남아 있네요. 자, 이때는 투부정사 ing, 이때는 ing 바꾸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right, 나는 좋아해요. Eating snacks on the street. 지금 어디에서? 거리에서 과자 먹는 것을 좋아해요. 이때는 투부정사 바꾸면 돼? 안 돼? 돼. 이때 돼요. 이때 돼. 자, 투부정사를 얘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중에는요. To어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취하는 동사는 지금 간단하게 하면 뒤에 나와 있을까? 동사는 미래지향적인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미래지향적인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like eating snacks on the street.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그 거리에서 과자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어. 여러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러치는 동사입니다. 둘러치는 동사는 여러분 잘 외워놔. 약간 사람 관련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누군 소설이라 생각해.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해서 더 좋아하게 해서 더 좋아하게 해서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Start, 그 다음에 Start, Begin 얘를 시작했어. 그런데 사랑하니까 싫어하게 됐고요. Hate 하게 되고요. 그래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Continue. 자, 3주 소설이긴 한데요. 얘네들이 나와있으면요 뒤에 투부정사 ing 둘 다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원래 본문에 Like 다음에 투부정사 ing 거를 너희 시험에서 ing를 딱 바꿔놓고 완전 선생님에서 보기로 물어보는 거라고. 알았니? 자, 그래서 결론 얘네들 어떡하라고요? 얘네들 ing랑 소부정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다. 얘네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됐니? 예전에 배우긴 했었어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한번 하긴 했었어요, 여러분들. 인스테드. 뭐야? 인스테드? 인스테드 오류? 인스테드. 인스테드는 뭐 대신해라 드시네.
인스타는 아니야. 인스타는 아니야. 자, 인스타 5분은 뭔가 대신해야 되죠. 그럼 잠깐만, 인스타 5분 뒤에는 뭐 써야 돼? 통정 써야 돼, 아니 써야 돼? 어? 어 맞아요. 그 전치사야, 인스타 5분은.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저건 다 정리했고요. 저거 좀 외워주세요. 자, 명사수식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투부정사는 그렇게 명사수식으로는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얘네 두 마리를 물어봅니다. There's no time to lose. 자, 뭔가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나온 거 The boy wearing a baseball cap. 자, 야구모자를 쓰고 있는 게 is my brother. 내 형제다 라고 지금 나와있어. 얘들아, 나 뒤에 많이 묻었냐? 아, 진짜? 어떡하지? 끝나고 소리 듣는데? 야, 큰일 났어? 예. 미술실이라고. 미술실이라고? 얘 언제 줬댔어? 이렇게 하면 기분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매력 발산이야? 한대 맞을 것 같아. 한대 맞는 거야?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오디션 지어야겠다. 자, 여러분 볼게요. 아까 전에 IT면 얘랑 이랑 관계가 능동이라고 했죠. 능동이가 외화로 대표적인 3회식 동사네요. 뒤에 뭐가 보여? 어, 베이스볼 캡? 명사 보이네. 형태로도 볼 수 있다고요. 해석상으로 아 야구모자를 쓴 남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형태상으로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능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흔히 두 번째 The boy called Link. 자, 소년인데요. 뭐라고 불리는 링크라고 불리는 여러분 여기도 명사가 있는데 ED가 나와 있어. 밑줄치 동사야 뿌리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밑줄치 동사야 3인식이야? 여러분 콜이 3인식 정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우영식. 우영식이니까 뒤에 뭐가 남아있는 거죠? 뭐뭐라고 불리다. I call my dog. 난 내 강아지한테 뭐라고 해볼까? 뭐 Mark. Mark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 얘기잖아. 우영식 동사야. 자, 그 링크랑 불리는 소년이 is a hero in Zelda 3. Zelda 시리즈에서 용기다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이 한 문장에 문장에 압축이 겁나 돼있어. 여러분 이 페이지까지만 할게. 사실 수업은 끝났거든요. 빨리 할게. 빨리 가고 끝낼게. 어떡하겠어. 근데 여기 한 페이지에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진짜 미친 듯이 나왔잖아. 한 바퀴 어퍼컷으로도 한 바퀴 돌렸고요. 클리빅으로도 두 바퀴 돌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진도가 줄어들어요. 미친듯이 나왔잖아. 자, 같이 한번 볼게. They don't allow people to smoke here. 이렇게 나와있어. 여러분 목적격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관계는요. 일단적으로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목적격보 자리에 이번에 나는 동작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동작을 집어넣고 싶은데 동작을 집어넣고 싶은데 얘네가 지금 변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to 부정사랑 아예 동사원을 쓰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ing 쓰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 pp가 있었다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목적어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 목적어 관계, 얘네는 무슨 관계? 능동 관계. 그 다음에 얘는요? 얘랑 얘랑 관계 무슨 관계? 수동 관계. 문제 볼 때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They don't allow people to smoke here.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 피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 사람들이 담배 피다. 운동이야, 수동이야? 운동이니까 투부정사. 그럴 수 있다고. 알았지? 두 번째. Why won't you let me explain? 너 왜 나한테 설명을 지금 왜 안 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내가 설명하자. 운동 관계죠? 알았지? 그 다음. I watched a spider. 나는 거미를 봤어요. Climb up her leg. 그녀의 다리 위를 올라가고 있는 걸 난 봤다라고 나와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있고 목적격보가 나와있네. 자, 거미가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래요. 운동이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I had my phone. 내 폰이 지금 수리되겠어요. At a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에서요. 그럼 PP네요. PP네요. 핸드폰이랑 관계 무슨 관계? 수동 관계. 그 다음에 repair 대표적인 3회식 동사. 3회식 동사면은 업보사에게 형태면은
뒤에 전원 지사 플러스 병사 할 수 있다. 그대로 넣었네요. 대니. 자, 그다음 Sam took apart the table. Sam이 지금 뭐했냐면은 테이블을 분리시킬 때야. Sam이 테이블을 분리시켜서 뭐하기 위해서 그거를 옮기기 위해서 이름이야. 대니. 자, 솔직히 부사 역할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분석이 더 중요하죠. Walking down the street. 내가 내려가면서요. I saw a movie star. 나는 이제 시우스를 봤다라고 나와있네요. 맞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walking ing인 거. 얘가 누구랑 관계 따지라고요? 아이랑. 아이랑 따지라고 했어요. 알았지? 아이랑 따지면 얘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리고 walk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뭐밖에 못 쓴다? 능동. 그 아니지. 그래서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 대동사 기억나시죠? 앞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나 일반 동사 구를 대신할 때는 대동사 구다 쓰이는. 근데 앞에 비동사일 때는 비를 써야 된다. 이거 옛날에 했었어 얘들아. 이거는 맞지?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10분 더 하면 저 때릴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ing를 아 이거 잠깐만 볼게. ing를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얘는 이거 솔직히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 암기의 영역이거든요. 암기의 영역이에요. 많이 봐서 많이 익숙해져야 돼. 여기 뒤에는 솔직히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고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 여기 뒤에는 암기야. 그래서 얘네들 보고 여기 남아있네.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에 ing를 쓰는 녀석이에요. ing를 쓰는 녀석. 얘는 ing를 앞에다 적어보자. 목적어로 쓰는 거. ing를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는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거. 얘네들은 여러분 많이 눈에 밟혀서 익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밑에는 이거 우리가 보통 보는 관용 표현이에요. 이거 낚시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나 요 녀석을 조심하셔야 돼. 투가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투는요. 얘네는 전부 다 뭐냐면 전치사투입니다. 전치사투야. 전치사투니까 뒤에 투 붙여서 오면 되는데 안 돼요. 뒤에 다 ing 오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르친 영역이 아니에요. 암기 영역입니다. 알았지? 얘네들 관용표현 머릿속에 알아놓으세요. 첫 번째 해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 잘 풀기 위해서. 알았니? 다음 시간에 여기 좀 되면 한 3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